엄명이 밝아올 무렵 김정은 동지의 명령에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9분대는 발사 진지로 진출했습니다.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당의 전투 명령을 받은 미사일병들 신성한 군기의 구호를 심장에 새겨안고 당과 혁명이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 앞에 언제나 충실한 일념 훈련의 나날에 다지고 다져온 모적의 전투력을 과시할 열망 가슴가슴에 넘쳐납니다. 나날이 가증되는 적들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존엄과 주권을 어떻게 사수하는지 원수들에게 우리의 초강경 대응 자세를 똑똑히 보여줄 배심에 넘쳐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선멸의 불벼락을 안길 멸적의 용기 거대한 발사대에 채워 들어올렸습니다. 발사 준비 끝! 김정은 동지께서 중앙지휘 감시소에 오르시어 전략무기 발사를 성인하시자 미사일 총국장 장창하 대장이 제2 붉은기 중대에 발사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제2 중대장, 발사 승인되었다. 발사할 것. 전체 주인? 순간 반공화국 핵대결 야망이 힛든 적대 세력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안길 절대적 의지와 힘을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천지를 진감하는 구세찬 폭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을 달고 대기를 떨며 우주 만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 6,518.2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2.3km를 4,415초간 비행하여 조선동의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습니다. 발사 훈련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발사 훈련을 통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의 전투력이 우수하게 평가되고 공화국 전략 무력의 신속 반응 태세와 우리 군사력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핵심 타격 수단에 대한 믿음성이 다시 한번 검증되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발사 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번 훈련 성과는 우리 국가 무력이 보유한 가공할 공격력과 절대적인 핵전쟁 억제력의 실상과 신뢰성에 대한 실천적인 과시가 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